예. 이제. <laughs> 아, 젊은 남성은 위험을 적게 감수하는 여성에게 성적으로 더 많이 끌리는 경향이 있다. 아,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위험에 더 많이 끌리는 것은 아, 이 때문이지도 모른다. 남성에게는 전조적인 보호성이 있지만 여성에게는 없으니 말이다. 또한 이것은 보유리에서 가까이 있을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인 것에 반해서, 암 것은 정의 생존과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라는 관점, 관념을 뒤받침한다 이런 관념의 관점에 따르면, 각각의 암 것은 귀한 존재이며, 숫 것은 조심성과 돌봄의 신호를 보이는, 따라서 새끼를 무서히 키울 수 있는 암컷에게 대체로 끌린다. 그러나, 암컷은 짝을 고를 때의 조심성을 눈여겨보기보다는 새끼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어 한다. 물론 이것은 지나친 일반화이지만 아, 나이와 위험 회피에 대한 통념처럼 그 밑바닥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차지하고 책벌리는 천돕신수라는 것은 만거의 진리다. 진짜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은 후자인데도 말이다. 그때가 되면 상황이 역전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많은 남자가 이미 생식을 끝낸 뒤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사람들의 첫 생식 영향이 증가했으므로 젊은 남성들의 값비싼 적합도 과시가 줄어들 것이라고, 또한 똑똑하고 섬세한 젊은 남성이 또래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그런 효과가 금세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음, 그런 진화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위험 감수파와 안전 지향파 사이에 유전적인 차이가 있어야 하며, 여러 세대에걸 쳐서 선택압이 작용한다. 이런 요인이 없으면 청소년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바보 짓을 할 것이다. 마무리. 성자와 죄인, 인간이 떨어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 비결은 진화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의 하나다. 높은 지능이 생존에 유리하고 자연 선택의 선호들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능의 진화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건이다. 무엇보다도 똑똑해지도록 진화하려면 두개골이 평창하고 뇌 자체가 커지고 뇌 영역의 연결이 증가하는 등 여러 도전비리가 질서정연하게 일어나야 한다. 둘째, 암컷을 생식 관련 해부 구조가 분만 시에 두개골 평창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라져야 한다. 셋째로, 뇌는 에너지의 건질인 장기음으로 이를 시탱할 충분한 열량을 얻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다. 일를에면 인간의 뇌는 일체의 하루 에너지 소비량에서 약 20%를 차지하는데, 이는 어떤 장기보다도 많은 양이다. 상어, 투국의 거북처럼 오랫동안 이어져온 계통이 많지만, 어떤 정도 큰 뇌를 진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인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비용과 회복적인 체형을 이기려고 아, 크고 똑똑한 뇌를 진화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설교의 결함이라기보다는 대성공으로 보아야 마땅할 듯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크고 강력한 내야말로 무엇보다도 커다란 하자인지도 모른다. 대다수 인류 학자들은 인간 지능이 매우 처음 확장된 시기를 우리가 진변지계통에서갈라진지 그의 400에서 500만 년으로 꼽는데 이때 우리는 더 크고 더 정교하게 협력하는 사회적인 집단을 형성했다. 우리의 조상들은 두벌로 선치무승한 우림과 사바나, 불밭의 경계에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폭넓은 생존 기술을 창의적으로 숙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인지 능력이 확장되어 했던 것은 이 복잡한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학습하기 위해서도였다. 우리 조상들의 두개 용량은 500만 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마지막 150만 년 사이에 급증이 했다. 우리 조상은 직립보행으로 자유로워진 손을 가지고 물건을 나르고 연장을 만들었고, 150만 년 전에 인류계통의 뇌의 크기 증가가 극적으로 가속화되었다. 물론 동물 집단이 경쟁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극적으로 새로워진 인지 능력을 경쟁에 동원했다. 자, 이런 적응이 남긴 진화적인 요성이 궁금하다면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을 보라. 인간은 이런 말할수 없는 폭력을 서로에게 저지를 수 있다. 우리는 무자비 한 교활함을 동원하고 타인의 고통을 헌전히 무시한 채 서로를 상대로 몰약한다. 인간 본성의 양면성은 독고적인 인간 경험이다. 우리는 하은 없는 사랑과 위대한 자기 희생에서 한순간 냉혹한 살인과 집단 사리로 돌아설수 있다. 몇 세대 전만 해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많은 남성들은 자식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아내에게는 자상한 남편이었으나 다른 인간을 잔인하게 노예로 부려서 부자가 되었다. 특히은 아들 부히틀러 역시 수백만 명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려는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도 에바 브로운에게 늙어고 다정한 애인이었다고 한다. 이토록 극무도한 잔혹성과 순간애정이 어떻게 한 종에게 한 개인을 말할 것도 없고 공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조상 중에서 여건에 따라서 협력과 경쟁을 능란하게 넘나드는 사람들이 진화적으로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우 사회적이고 협조적이고 이타적이면서 무자비하고 개선적이고 무정하도록 진화했다. 우리의 차량인 그저 대를 진화시킨 것은 후자의 형질인 듯 하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의 지성을 찬양하려거든, 그가 그토록 똑똑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했을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후기, 인류의 미래. 왜 인류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설명한 인간의 괴함은세 발의 피다그 밖에도 많은 편향과 무수한 디의 괴람 쓸데없는 또는 쓸데없이 복잡하거나 쉽게 부서지는 신체 부위에서 이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소한 괴함은 얼마든지 있다.그렇긴 하지만 괴함이 많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어쨌거나 디화는 무작위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완벽한 것이 아니라 적합한 것이니 이 생존하니 말이다. 이런 마구잡이식으로 조건법으로 완벽을 어,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완전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인류의 이야기는 단연 독호적이다. 우리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더결혼 두성이 있던 하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환경에 훌륭히 적응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어느 동물이 한 가지 먹이만 먹고 살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만 <laughs>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이 주식에 의존하는 단지로운 식단에서 벗어나서 뛰어난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식처의 응계식량 공급원에서 영양소를 찾고 사냥하고 채집하고 파내고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듣기에는 좋은 일 같지만 은 문제는 머리가 좋아지면서 몸이 겨울어졌다는 것이다. 풍성한 식단을 향유하게 되면서 우리 조상들의 몸은 예전에는 직접 만들던 많은 영양소를 굳이 만들려고 들지 않았다. 인간의 해부구조와 생리구조에도 대체로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된다.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또 다른 문제들은 우리의 조성들이 진화한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에서 비롯한다. 비만, 축성경화증, 제2형 당뇨병과 같은 이른바 불합질병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긴다. 물론 인간이 기술을 쓰는 효율한 종은 아니다. 이 책에서 기술을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방법이나 체계 장치로 정의하는데, 이런 폭넓은 정의에 따르면 많은 동물이 기술을 활용한다. 짧은 꼬리의 원숭이는, 어, 돌과 견거리를 깨고 침팬지는 나뭇가지를 작대기로 만들어서 흰 개미를 선행한다. 인류가 초기에 사용한 것도 단순한, 어, 돌 연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짧은 꼬리 원숭이와 침팬지가 수백만 년 전과 똑같은 연장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에 반해서, 인간의 돌 연장 발명은 새로운 종류의 진화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갈라졌으며 돌아갈 길은 사라졌다. 그것이 바로 문화적인 진화이다. 어떤 아, 면서 우리는 진화의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근원이 있을까? 지난 700만 년 그랬듯이 똑같이 무적이적이고 답치는 대로 나아갈까? 진화는 끝났을까? 에든버러 경을 비롯해서 몇몇 학교의 저명 인사들은 인류의 문명과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여 진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언했다. 그들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진화하지 않으며 인류의 생물학 경고하는 의도적인 조정을 제외하면 앞으로도 대체적으로 똑같을 것이다. 이 말에 일말의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 점진적인 낙관은 증인어론의 특징이자 다행히 선을 유대한 발견으로 이끈 <laughs> 핵심적인 관찰 중 하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수천 세대전에 비해서 이런 난관을 거의 맞닥뜨리지 않는다. 오늘날의 출생자의 절대의 도수가 생식연령까지 생겨난다. 굶주림은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드문 일이 되었다. 상해와 질병은 현대의 술로 하나하나 극복되고 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일도 드물어졌다. 게다가 생식경쟁은 예전만큼 치열하지 않다. 현한 근력과 지구를 가진 사람이 더천나한 짝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자식을 더 많이 낳지는 않는다. 지능이나 은격한 노동연리, 훌륭한 외모도 마찬가지다. 홍적세는 시력, 민첩성, 속도, <laughs> 지구력, 지능, 인기, 건강과 활력, 집에서 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오늘은 사회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자식을 더 많이 낳지는 않는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실은 덜 낳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중대한 노력적인 문제와 한계가 있어도 자식을 낳아서 성공적으로, 어, 기를 가능성이 예, 무조건 감소하지는 않는다. <laughs> 번식이 비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면 종은 지할수 있다.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이 번식하면 그 집단은 다음 세대의 유전자 폴에 더 많이 기여한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일은 일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도 실제로 더 많이 번식하기 때문이다. 첫째 선진국은 출생률이 매우 낮으며 그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서유럽 나라들도 이민을 제외하면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이 말은 일본과 중유럽인, 서유럽인, 이 미래의 인류 유전자 부울에 기여하는 몫이 점점 줄고 있다는 뜻이다. 둘째, 선진국이든 저개발국이든 한나라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번식한다. <laughs> 경제적 지위 말고도 종교학력 즉급 가족 배경, <laughs> 수의 영향을 미친다. 서구에서는 자녀 수의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에 골고루 퍼져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오랜 인종 억압의 역사와 지금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구조가 불평등을 심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는 아프리카계, 라틴계 사람들이 네, 비이민 백인에 비해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추세조차 일관되지 않으며 지역적으로 큰현차가 있다. 아시아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생식 패턴 차이가 폭넓게 나타난다. 중국 응, 등등등등. <laughs> 생식의 차이는 분명히 중요한 현상이다. 이 차이가 생식과 관련해서 의식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이 모든 현상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고립되어 있던 인종 민족 집단이 유례 없이 접촉하고 인종 민족 간의 결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정말로 자기의 최선일까? 자연의 최선일까? 어. 페르미가 재빨리 넵킨에다가 계산하더니, 은하계의 지구와 비슷한 행성, 성만계가 있음을 일증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순간여행 에, 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외계인은 다들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날 페르미가, 음, 전신대화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은, 으스스하기도 우주에서 비자연적인 무슨 신호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를 비롯한, 음, 과학자들은 열흘 동안에 우주 전역의 전자기파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멀리서 수백만 수십 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신호를 검출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것은 항성을 비롯한 전체들에서 온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신호뿐이었다 통신의 형태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항성, 행성, 케이사, 성원의 배경 잡음말고는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외계 생명체의 방문을 받은 적도 없다. 여기서 거북한 <laughs> 물음이 제기된다.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은 이는 생명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할까? 또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할까? 페르미가 알고 있었듯이 우주의 나이는 수십억 년이며 그 속에는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다. 평범한 나선 은하인 우리 은하에만 해도 항성에 수억 개가 있는데 각 항성의 계도를 보고 있는 행성들 중 하나의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화석 기록으로 보건대 지구에서는 우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자마자 생명이 탄생했다. 지구의 온도가 식고 나서 머지않아 생명이 펄거리며 복잡한 유기체로 진화했다. 이런 기온과 화학 조성이 적절하다면 생명 이 없는 행성에서 생명이 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진화하리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우주의 강대함에 감명받은 프랭크 드리크 박사는 우주에 얼마나 많은 문명이 존재하는지 추정하는 소식을 정립했다. 이그 방정식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에 있는 은하의 개수, 각 은하에 있는 항성의 개수, 항성이 새로 생기는 속도, 행성이 있는 항성의 비율, 그 항,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에 속하는 것의 비율, 생명이 생길 확률, 생명이 우주의 신호를 보낼 정도의 지증 능력을 진화시킬 확률 등이다. 등. 드레이크 방정식이 제시되기 전에는 페르미는 수많은 행성과 행성이 있는 것을 보건대 우주는 틀림없이 생명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게다가 외계 문명인 기술발전의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에, 이렇게 엘리크와피리미의 물음은 훗날 피리미의 역설로 알려졌다.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오래되고 강대한 우주에서 왜 우리는 외계의 생명체의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아직 얻지 못했지만 가능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 가지 설명은 외계 문명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의 극단적인 형태는 천체 의두영기 가설로 우리 주위로 일정의 보호막이 쳐져 있어서 외계 문명의 잡음은 걸러내고 우주의 배경신호만 들여 보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고등한 외계 문명이 자신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숨길 능력과 의형이 있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 다른 설명은 우리의 가정에 틀렸으며 생명은 우주에서 극히 드문 현상이라는 점이다. 어쩌면 지구에서 생명이 빠르게 발생한 것은 가능성이 엄청나게 희박한 행운이었을 수 있다. 지금만큼 좋은 희귀한 행성들은 우리 의무선 신호가 도달하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가능한 설명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것은 SF 소설과 영화가 전부 틀렸으며 지금의 순간. 여행 장벽은 넘어설 방법이 없다는 주장일 것이다. 항성들은 서로 까마득히 떨어져 있고 현질에서는 빛의 속도를 넘어설 또는 근처까지 걸 도리가 없다. 사실 그날 대화의 주제는 광속에 도달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10년 안에 만들어낼 확률이었다. 페르미는 1 0로고조했했다 그러고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광속 근처에 조금도 접근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신호조차 들리지 않는 것은 왜일까? 여기에는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나를 위로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암울한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명의 출현이 우주에서 비교적 흔한 현상일지 모르나,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시간 간격을 두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므로, 겹칠 가능성이 희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등한 회계의 분명히 우리가 발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맞은 운명을 우리 또한 십중팔구 맞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발전으로 인한 붕괴이다. 발전으로 생각해보라. 인류는 자신의 문명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재생불가능한 또는 매우 느리게 재생되는 자원을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소비하고 있다. 소유 석탄, 가스는 유한한 자원이다. 아무리 많이 남아있더라도 그 양은 무한하지 않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대부분은 만들어내고,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흡수하는 우림이나 경작지가 주거지로 바뀌고 있다. 인구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 모든 인구를 먹여 살릴 능력이 한 세대 안에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한편 지구 변화가 주여 연안거주를위협하고 어, 일부 해양 생태계까지 전멸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 심지어 이것은 체육의 비극도 아니다. 제장설상 무기는 상호학증파기의 공포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한 억지력도 오래가지 않을지 모른다. 급진, 자파, 뭐, 메시아주의, 종말론주의자는 고집 불통이며, 궁극적인 문지, 무기가 언젠가 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필연적인 듯 하다. 위험과 더불어서 유행병이 언제든 참고를 할수 있고, 이 모든 요인일수록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언젠가 이런저런 비극이 일어날 위험이 증폭이 된다. 다음 세계 인류가 을 음음한 시련을 겪게 될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수천 가지가 있지만, 현실점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구 어디나 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이를 헤쳐나갈 성견지면과 끈기와 행운을 갖춘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인류와 맞덕드린 위험, <laughs> 전적으로 우리의 이하심에서 비롯한, 아, 그, 이렇게, 에, 자연 선택이 단순한 논리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자연 선택, 너그러운 자기 희생, 단순한 의지력이 진화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예석하지만, 아, 이렇게 진화는 우리를 완전히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기적인 존재. 우리가 외계인을 보거나 그들의 소리를 듣거나 그들의 접촉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문명의 수술의 이기심, 기술 발전, 그 밖의 무선 악화의 요인에 진들려서 자신들의 태양계를 벗어난 능력을 얻기도 전에 붕괴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진화적인 설계를 보건대. 임박한 붕괴는 불가피할 수 있다. 우리의 욕구, 본능, 충동은 자연선택의 산물인데 자연선택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불멸은 가능할까? <laughs> 그럼에도 인류는 유사이리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을 막는 또는 적어도 늦추는 문제에 집착을 했다. 설령 죽음을 막지 못하더라도 망각되는 것을 피할 수는 있다. 대더스 신화와 종교는, 어, 내세우, 내세우는데, 이것은 이승의 삶이 전부이고, 사랑하는 망자를 다시는 보지 못하려는 믿음을 거부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바람이 초상화된 개념이다. 예전의 의설과 연금설, 현대의 공학과 전선학 같은 인간의 기술을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심멸을 기울였다. 과학은 노화의 기본 메커니즘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생물학의 현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럼에도 생명을 연장하는 전혀 다른 전략이 등장하고 있다. <laughs> 전략이 등장하고 있다. 자기 재생능력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줄기세포는 생체의학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무한히 연장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그 밖에 s f 서 아이디어를 얻는 생명연장 시도들이 진행 중이다. 더 미래 주기 주기 면서 어쩌면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생물, 이물, 이식, 아, 생체 이식 이런 거 현재는 인공신장에 한계가 있어서 환자들이 더 영속적인 이식을 기다려야 지만은 지금 생체 이식 수단으로 내가 1980년대에 읽 SF 소설을 연상시킨다. 자, 유전자 검사와 상담은 이 점에서 인간의 진화에 이미 영향을 미쳤다. 오, 앞에서 말했듯이 진정 목표는 불멸이다. 세포 노화와 조직 메커니즘이 완전히 밝혀지면 은 몸이 노화하기 전에 크리스프 나노봇을 보내서 손상된 세포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불사신들을 어떻게 수용할지 이런 것이 문제이고 결론은 이것이다. 결란을 극복할 수 있는 과학이나 인류의 능력을 가수하고 평가하지 말라. 그렇죠? 마무리는 칼이냐, 쟁기냐, 인류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볼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실마리는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아름답지만 불완전한 종이다. 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어쩌면 과학 자체가 문제인지도 몰라. 과학과 기술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결함일 수도 있지. 과학 자체에서 오히려, 어, 과학은 태양, 풍력, 수력, 지열 같은 해결책도 제시했고, 농업과 섬유 기술로 인해서 숲이 대규모로 파괴되고, 공장식 농장에서 엄청난 오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은 청정작물과 합성섬유도 만들어 내었다. 기나치게 낙관적인 소리 들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라. 에너지 자립형 건물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닿는 곳에 있다. 인류 자신로부터 으 구할 수 있는 과학은 이미 우리 손에 있다. 감사히 이쪽에서 많은 노고들이 있는 것을. 본다. 이렇게 에 해서 보기 좋으면 또 충실한 사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어 힘을 준 모든 사람들이 감사한다 했는데, 아 저저는 음 말하자면 진화론적인 어 이런 작가로서 음 창조의 원리 속에서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자의 생각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음, 네이션 레이 렌츠, 뉴욕 시립대학교 전 제이 칼리지 생물학과 교수, 동물에서 찾은 인간 본성, 어, 나름대로 참 대단히 공부를 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